빨래하고 청소하고 좀 이따 김치도 담으래. 미치겠어. 나 이런 거 취미 없는데. 취미 없어도 비위 맞춰드려. 고물상한 신경 끄고. 근데 왜 왔어? 옷 좀 갈아입어. 누구 만나? 할 거 없고. 정한아.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. 왜 그런 말을 해? 정남이 잘 키우고. 우리 부모님도 부탁한다. 넌 이 집 맏며느리라니까 항상 까먹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. 고무상도 부탁한다. 난자 언니랑 잘해 나갈 수 있을 거야. 그 정도면 종남이랑 밥은 먹고 살 거다. 그리고 아무한테나 비리 팍 가지 말고. 오빠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그 놈 만나지? 그렇지? 오빠가 그 놈을 뭐하러 만나? 무슨 할 말 있다고? 할 말 없어도 만나자고 하면 피하는 거 아니다. 그게 남자야. 나도 갈래. 네가 어딜 나서냐? 남편이 알아서 한다. 마음대로 해. 나 오늘 마지막으로 유서까지 쓰고 나왔다. 하지만 종남인 영원히 내 아들이야. 내 호적에 올라있는 김종남이라고. 내가 오늘 여기서 네 손에 죽더라도 그 사실은 변함없다. 그건 알고 있어라. 종남이 잘 키워. 네 아들 김종남 잘 키우라고. 나 같은 놈은 종남이 아빠들 자격 없어. 교도소나 들락대는 놈이 무슨 아빠야. 그놈의 자식 낳는 것도 못 봤고 깜벌 알아주지도 못했어. 데리고 놀러 간 적도 없고.
내 자식 세상에 내놓고도 아빠 노릇 못한 죄책감을 네가 알아? 그니까 당신이 잘 키워 내 몫까지.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항상 지켜볼 거야. 야!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? 맞짱 떴으면 뒷풀이를 하고 가야지! 아무 걱정 말고 하현선 씨 인생 사십시오. 아직 저보다 한참 아래인 것 같은데요.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도 이루고요. 중남인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겠습니다. 중남이 지금 내 아들입니다.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. 제가 웬만해서 물러서지 않았을 겁니다. 근데 쭉 지켜보니까 솔직히 저 같은 놈보다 종남이한테 훨씬 좋은 아빠 되실 것 같아서 포기한 겁니다. 차라리 당신이 나쁜 놈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썩 좋은 놈은 아닙니다. 어디로 갈 겁니까? 서울 떠날 겁니다. 춘천 쪽에서 일자리가 들어왔거든요. 급한 거 아니면 하루만 좀 시간 내세요. 말대로 해. 지금 헤어지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아버지야. 미련은 없게 해야지. 애 낳는 것도 못 보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데리고 놀러도 못 다녔다고 한이 된 사람인데 그건 풀어줘야지. 그러다 혹시 종남이가 눈치라도 채면? 눈치 안 채. 삼촌이라고 하면 돼. 그러다 데리고 도망이라도 가면?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. 폭력전과에 못된 짓은 했어도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나쁜 짓이 하겠냐. 종남이 위하는 마음 보니까 안 듣기도 하더라. 그 인간에 대해선 내가 더 잘 알아. 만에 하나 우리 종남이 데리고 도망이라도 치면 오빠가 책임져. 야! 종남아! 오! 고양이다!